갑자기 왜 벗으세요? 저 아까 운동을 했으니까. 네. 여기 저 뜨거운물로 저 샤워를 해야지. 아, 좀 말없이 벗으셔서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냥 씻을 수 있고 따뜻하게. 방 안에서 샤워를 하는 것도 자연인에겐 익숙한 일. 배수 시설까지 갖췄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답니다. 오, 시원하다. 아, 이거 시원해라. 야, 이 방 안에서 등목을 하게 되네. 방 안에서 이제 샤워기로. 아, 이거 시원해. 어, 피부가 너무 매끈매끈하세요. 육체는 젊은이요. MBN 나는 자연이다. 이승윤입니다. 윤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 청명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와, 날씨 오늘 정말 좋구나. 굿데이. 오, 기분 좋다. 가볍게 몸을 풀며 상쾌한 하루를 시작하려는 자연인과 달리 승윤 씨는 오늘 아침에도 한밤중이네요. 아니, 이 사람 지금 해가 중천에 떴는데 이 좋은 아침 공기를 마시고 그래야 건강하지. 빨리 일어나. 게으름 부리지 말고. 역시 자연인의 호통이 약입니다. 운동을 해야지 몸이 저 건강하고 몸이 풀리니까. 네. 오. 이 훌라후프 할 줄 알아? 아, 이게 뭐예요 이게? 아, 이거 이게 뭐 이 산 중에서 나는 거 모루 다래 하는 거 알아? 네, 모루 다래. 네, 네, 모루 다래. 이 다래는 쿨이야. 친환경적인 훌라후프라고. 아, 이거 직접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 그런. 아, 그냥 나 이거 탁 운동으로 한번 해볼래. 나 어렸을 때 잘했는데. 지금은 영 안 되네요. 능숙한 자연인과 좀 비교되는데요. 아, 팔 이거 그러니까 팔 이런 데 좀 근육 풀어주고. 네. 어우 좋다 이거. 이거 안마해 주는 것 같네. 네. 팔을. 그래서 팔을 딱 바꾸거라고 또 한 번. 아, 이거 또 전문이시구나. 이거 아, 팔 지금 운동. 이거 팔 바꾸기 기술까지. 이게 팔 바꾸는 게 어려운데 이게. 잘하시는데요. 아, 그거. 싹. 오. 아, 이거. 승윤 씨 체면이 말이 아닌데요. 아이고 아이고. 아우, 드디어 필살기를 찾았네요. 아, 잘하시네. 아유, 몸 풀린다. 아유, 개운하다. 한나라네. 아유, 이게 플라스틱으로 된 이 훌라후프보다 훨씬 운동 효과가 좋은 것 같아. 아, 그 정윤 잘하네. 엄청 잘해요. 어이구. 내가 누굴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을 위해서 이렇게. 나무넝쿨 훌라후프로 땀 흘린 덕에 산에서의 첫 번째 아침은 좀 더 가볍게 시작합니다. 자, 들어가. 네. 갑자기 왜 벗으세요? 저 아까 운동을 했으니까. 네. 여기 저 뜨거운물로 저 샤워를 해야지. 아, 좀 말없이 벗으셔서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냥 씻을 수 있고 따뜻하게. 방 안에서 샤워를 하는 것도 자연인에겐 익숙한 일. 배수 시설까지 갖췄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답니다. 오, 시원하다. 아, 이거 시원해라. 야, 이 방 안에서 등목을 하게 되네. 방 안에서 이제 샤워기로. 아유, 시원해. 어, 피부가 너무 매끈매끈하세요. 육체는 젊은이요. 자, 젊은이도 엎드려. 내가 해줄 테니까 이제 엎드려. 아, 야, 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게 될 줄이야. 아, 맨날 찬물로 이렇게 씻었거든요. 방 안에서 이렇게 씻고 그냥 싹 닦으면은. 네. 여기서 자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요. 네. 아, 정말 편리하게 사시네요. 야, 근데 이게 바닥에 이 물은 이제 닦아야 되겠네요. 지금. 네. 수건 닦고 이제 수건. 네. 아, 이걸로. 네. 그냥 슬슬 방 청소도 하고. 네. 아, 요물로 이제 청소도. 그렇지, 지금 이렇게. 정말 편안한 구조네요. 이런 시스템은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음에 만약에 네. 집에 이런 거 하나 해달라 그러면은 네. 아이 내가 가서 아주 기분 좋게 만들어줄게. 오늘도 자연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유쾌한 산생활을 즐깁니다. 오, 마이 프렌드. 일 좀 해야지. 일이요? 무슨 일이요? 이 텃밭을 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 이게 텃밭이었어요? 네. 그 이제 각종 뭐 채소 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조금씩 심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작업자족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봄맞이 정리네요, 그러면은. 네. 텃밭 가꾸기 네. 정리. 여기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다 걷어 버리고. 아, 이런 거? 네, 이런 거. 겨우내 엉켜있던 마른 줄기를 정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오늘은 승희 씨 덕에 좀 수월하네요. 그렇게 자연인의 작은 텃밭도 설레는 봄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상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저 풋고추. 도마도. 뭐 이런 종류로 이제 여기다가 쭉 심어요. 야, 텃밭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여러 가지 심으시네요. 아, 내가 지금 무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 혼자서만 드시니까. 그렇지, 혼자니까 뭐 많이 심으면 뭐 그거 다 못 먹어요. 이게 무슨 넝쿨이에요? 나노박 넝쿨인데 약을 하나도 안 쳐요. 퇴비도 저 뭐 비료 이런 거 안 주고. 네. 그냥 심어 놓으면은 자연이 네. 다 이렇게 저 길러준다고. 자연인에겐 지금 이 자연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면 올여름에도 청정지역에서 자란 달콤한 먹거리들을 맛볼 수 있겠죠? 출출하지? 아유, 좀 출출하네요. 또 내 나름대로 맛있는 거 해줄게. 아유, 좋죠. 저 자고 가자고. 아유, 네. 아유, 이번엔 뭘 해주실지 기대가 되네요. 조심하세요. 굿데이를 즐기기 위해 마당에 식탁을 차립니다. 이거 알아, 하게? 고등어. 아니, 이걸 아느냐고. 고등어잖아요. 이게 영어로 씨, 휘씨요. 휘씨. 네 마리인데. 네. 두 마리는 아까워서 다음에 먹으려고 그러니까 하나 한 마리씩 먹자고. 아, 그거 충분하죠, 그러면. 아니, 고등어 요리에 무슨 기름을 이렇게 많이 부으세요? 고등어를 굽는 게 아니라 튀기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기름에다 튀기면은 맛이 있어요. 이 가루를 해가지고. 역시 이번에도 예상을 깨는군요. 예측 불가능한 자연인의 메뉴를 기대하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야, 항상 이게 고등어 보면 구워 먹을 생각만 했지 이렇게 튀겨 먹을 생각은 못했거든요. 바삭한 튀김옷을 입고 먹음직스럽게 재탄생한 고등어 튀김.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소리까지 맛있어요. 그래요? 튀겨지는 소리까지 맛있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은 튀김 반죽에 감자를 넣어 바삭한 감자칩까지 준비하는데요. 정말 환상의 궁합인데요. 야, 네. 이제 다 됐으니까 네. 우리 한번 맛있게 먹어보자고. 아, 네. 네. 야,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정말 바삭바삭하면서 고등어의 그 맛이 배어 있으면서 비린내는 하나도 안 나고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Fish. 네. And. 칩. 칩. 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네. 이렇게 많이 해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워 먹고 뭐 찌개 만들어 먹고 그러는데 이렇게 저 비린내 튀겨 가지고 먹는 거. 와, 행복하다 정말로. 나 이거 과거가 생각나는데 돌아다니던. 야, 자연 속에서 정말 공기 좋은 데서. 야, 정말 기분 좋다. 인생이 수십 년 살다 보니까 내 뜻대로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현재 사는 거 이렇게 사는 것으로 만족을 느끼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즐겁게 욕심 안 내고 편안하게 살 거예요. 햇살이 따스해진 오후. 긍정적인 생활 방식 때문인지 나이를 무색해하는 체력을 자랑하는데요. 장작 패는 실력도 수준급이네요. 좀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몸을 움직여 성취감을 느낄 때 비로소 행복을 느낀다는데요. 사람은 사는 게 자기가 움직이면서 뭐든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저 본 가치 있게 사는 거지. 아 뭐 돈 많아가지고서 뭐 돈으로 그냥 살아나가는 게 그게 사람 산다고 볼 수 없는 거라고. 몰라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뿌듯한 결과물들이 또 그가 사는 힘이 됩니다. 아 땀이 나네. 장작을 패느라 더웠는지 방에 들어가자마자 바지부터 벗으시는데요. 저 갑자기 왜 또 샤워하시게요? 아니요. 지금 내가 여기 이제 바지가 하나 열 좀 시원한 바지가 있어가지고 바꿔 입어보려고. 이젠 두꺼운 겨울 바지가 조금씩 부담스러워질 때입니다. 이 바지 보기 어때? 위에는 잘 맞는 것 같은데 밑에가 조금 긴 것 같은데요? 그래? 예. 그러면 맞춰 만들어야지 뭐. 아, 이걸 직접 다 하세요? 아, 나 뭐든지 내가 이렇게 다 해결하는 거요. 아, 재봉창 또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거 내가 아르헨티나에 이제 살 때 그 네. 우리 교포들이 우리 한국 교포가 네. 90%가 이 봉제교통에서 일을 해요. 아...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또 몇 년간 이 이제 재단하는 거며 이렇게 직접 이렇게 이 미싱으로 이런 거 만드는 거, 옷 만드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이제 이렇게 쉬운 거 이런 거는 세탁소 가지 않고 직접 뭐든지 또 이런 좋은 이런 감이 있으면은 내 손으로 바지도 다 만들어 오고. 아, 직접 해요. 만들기까지 하세요? 그게 지금 이 참바도 네. 참바도 결론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거였는데 이걸 다 다시 저부 뜯어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내 몸에 딱 맞게. 그러니까 참부를 이렇게 내 몸에 맞게 좀 이거 제품을 다 맞춘 거지. 힘겨웠던 젊은 시절 여러 나라를 떠돌며 닥치는 대로 했던 일들이 자연생활의 중요한 밑거름이 된 셈인데요. 다양한 기술을 갖고 계십니다. 기술이 아니에요. 노력한 거예요. 내 몸에 맞게 만들었어요. 한번 내가 입거든 보라고. 네네네. 땡기지는 게. 이야,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네요. 진짜 통도 줄고. 아이, 딱 맞지 지금. 길도 딱 좋은데요? 딱 맞지. 네. 내가 지금 이걸 하나 이렇게 내 몸에 맞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산중이기 때문에 네. 8km 이상을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시간도 소요되고 왔다 갔다 차비도 내버리고. 그런데 그거를 바로 이 산 속에서 이렇게 내 몸에 맞게 만들어 있고 이것도 하나의 참 사는 낙이요. 재미라고.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도 자연인에겐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걸 해주실지. 저녁엔 또 어떤 요리로 승인 씨를 놀라게 할까요? 내가 네. 이틀 동안을 네. 서구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먹느라고 네.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입맛에 맞지 않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아, 아니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 취나물로 네네네. 이게 된장국을 만들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된장국을 그러니까, 좀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마침 또 된장국을 해주시네. 네. 평소 가장 즐겨 먹는다는 나물 된장찌개. 그래서인지 채소를 써는 솜씨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양파를 그냥 시원시원하게 썼어요. 아니 나는 뭐 도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이렇게 네. 그냥 간편하지 뭐 이거 이렇게 하면은 감자를 좀 이제 넣고 된장국에 또 감자가 또 빠지면 안 되죠. 감자가 들어가면은 좀 네. 구수하다고. 네네. 이게 취나물이 산에 은은한 향이 살아있는 취나물에
구수한 집된장의 만남. 야, 진짜 맛있겠다. 숯불 위에 올려 자글자글 끓여주면 아,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열반찬 부럽지 않은 밥도둑이죠. 야, 이 보기만 해도 구수한 냄새가 느껴집니다. 냄새가 뭐 벌써 그냥 기똥차네요. 아, 이거 맛있다. 승희 씨, 자연인의 한식 솜씨는 좀 어떤가요? 개운하네요, 된장국이. 이게 된장국 맛인 것 같아요, 정말. 그게 또 아, 된장만 넣었는데 그냥 구수한 된장 맛이 나지. 그럼 뭐 소고기 냄새거나. 자연산 자연 그대로 전부 만든 거요. 나는 맨날 이렇게 먹고 살아요. 늘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자연인, 그에겐 이곳이 바로 낙원이라는데요.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야. 아, 진짜 이거 여기서 더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어. 다시 새로운 날이 밝았네요. 어르신! 아니, 벌써 가려고? 네. 아이고, 섭섭해라. 아, 그러니까요. 별건 아니지만 서울에 가면은 네. 소중한 거니까 선물을 줄 테니까 가져가라. 이거는 열심히 운동해서 네. 건강하게 예, 건강 건강하게 지키고. 잘 지낼게요. 네. 아미고, 네. 아디오스. 아디오스, 아 예. 친구야, 잘 가 이 얘기하는 아, 거요. 네. 네. 그러니까 아미고, 아디오스. 건강하세요. 어, my friend. See you later. 잘 가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생각했던 그 자연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틀을 좀 깨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 자연 속에서 살지만 정말 부족함이나 불편함 없이 만족감을 느끼시면서 행복한 일생을 그 보내시는 그 모습이 정말 부러웠고 보기 좋았죠.